시키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,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.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응원의 말을 많이 듣고 싶어요. 역시 너야, 역시 다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. 예뻐졌다.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. 작년에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새해 여친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듣고 싶은 소리요? 글쎄요.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. 봐라 유주라 비밀본부야 좋아. 지은아. 망토끼 신윤정. 희정아. 혜주씨는 어렸을 때 어떤 어린이였나요? 상대를 배려하고 천사 같았어요. 어렸을 때부터 밝은 성격이었고 눈도 눈망울도 크고 뭐 특별히 자랑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항상 자랑을 하고 싶었죠. 어렸을 때는 많이 친하셨어요? 너무너무 친했죠. 뭐 사춘기 이후에 좀 거리가 생겼다 그럴까요? 내가 무능력하니까 그 상처, 그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다 그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. 혹시 하고 싶은데 못하셨던 말 있나요? 혜주야, 아빠가 여태까지 낳아서 아름답게 키운 걸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아빠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힘든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그런데도 윤정이가 진짜 아빠한테 티 안 내려고 하고 항상 웃음으로써 아빠한테 보다가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윤정아. 아빠는 항상 네 편이고 아빠는 아마도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된다.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해도 아빠가 그 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.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좋거든. 네 행복이 내 행복이니까.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지은아. 파이팅. 로봇술에서 아빠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. 저희 영화는 부모님의 마음,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저희 로봇술이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로봇술이 감동적이게 잘 봤습니다.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진짜 로봇 때문에 울고 웃었고요. 뭐 쥐어짜는 게 아니라 진심이 느껴져서 더 감동적이었어요. 로봇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. 진짜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좀 전해지는. 눈물도 많이 흘렀고요.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. 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. 뭔가 아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아빠한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빠 그래, 사랑해. 고맙다.